할아버지 방에 신기한 게 많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우와, 육아 유공자증? 예끼 녀석! 헤헤헤,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 녀석아, 뭘 그렇게 보냐?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국가 유공자? 국가 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을 국가 유공자라고 한단다. 이 하레리처럼 말이지.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이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지. 한시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고, 국무를 잃고 부상을 입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슬픔을 짊어져야만 했지. 아주 힘들었단다. 그때 입은 부상의 흔적이 아직도 있단다. 참으로 위험천만했어. 그때 당시 참전한 용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한국인은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 지금은 안 아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존재하는군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인은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밝고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이란다.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그것이 나라 사랑의 시작이란다.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나도 할아버지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슈퍼맨이 될 거다. 꼭! 할아버지, 사랑해요. 대한민국 파이팅!